희귀유물도 은근히 함정이 많어. 아이 천장. 나쁜 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든다. 실과 바늘 이런 거딱 놔주면 얼마나 좋아. 튼튼 됐으네. 어느 세월에 이거를 잡고 있냐? 몸으로 때웁니다. 아이, 턱벌레 진짜 공격 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닌데.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면은 거지 같아. 이거 잡고 물음표로 가볼까? 유독맹독. 고기 먹으러 가자고요? 그 독. 그 독. 딜리님, 꽐로 감사합니다. 첨탐님이 말씀하셨다. 독댁을 하라고. 근데 독댁은, 총매 없으면은, 아니, 발돌림 같은 거 넣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맞다, 유령환을 리워크하면서 왜 신경독은 리워크 안 하지? 왜? 빙시 같은 신경독. 빙시. 빙시조다. 숫자 버튼 눌러서 이렇게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린동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킹갓톡. 아니 못 잡겠다 이거. 아니 잠깐만요. 도둑놈 놓치겠는데? 냉독 안 나오면 못 잡지 않나? 내 돈. 내 돈. 아, 맞다. 보스 슬라임 아니지? 아, 다행이다. 키보드 버튼을 통해서 편하게 카드를 낼 수가 있어요. 엘리트 하나 가자. 아, 가블린. 가블린 나온 게 제일 다행이지. 빨간만 났으면 뒤졌다. 이제 수비만 하면 돼. 삽? 폭주?
야, 총매 없냐? 야, 총매 좀 줘봐. 낡은 동전. 그 독. 아, 나. 아, 이게 이렇게 맞을 일이야? 아이, 뭐, 수비 카드가 좀몇장 없긴 하네요. 못 지나간다. 죽어. 망단? 구르기? 고민되네. 다치롤. 아이, 뭐 됐어. 어차피 이거 질것 같지도 않고. 신경독이나 쓰면서 대충 방어하다 보면 이기겠지. 이 뱅송 컨텐츠요? 글쎄요. 그냥 하루 종일 쓸다 쓰는 거? 에, 뭐 하루 종일도 아니지. 요즘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외 항아리? 항아리랑 골프 항아리. 별거 없네. 카드나 보자. 총매 가져와라. 총매 없는 진따. 이거 독좀잘 막는다 싶은 애들 나오면은 털릴 텐데.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겠죠? 물음표 한번 가볼게요. 수업동 방송. 네, 선택받은 자, 뭐, 요런 거 나오면은 상당히 탈탈 털릴 수 있어요. 파멸. 잭스? 잭스. 잭스 할까? 정동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잭스. 킹레이님 걸로 검사합니다. 딜 딸려. 잭스라도 쓸래. 아니, 체력을 30이나 가져가? 니가 뭔데? 하하하. 해야 될것 같은데? 덱인데? 체력 떡상했었는데 떡락했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나 영채 왔을 것 같으면 얘 먼저 잡는 게 낫네.
아, 그렇다고 때리다가 옆에 걸 때리면 어떡해? 아, 핸드 거지 같아. 아, 얘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뭐가 사는 거지 이게? 총매 안 나오면은 약간 미래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발놀림 같은 거 나와도 되나? 잔상 쓸 덱은 아니잖아. 적지정은 클릭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잔상 나올 것 같으면은 내가 아까 그거라도 집을 걸. 망단이라도 집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담배. 아, 총매. 발놀림도 나옴. 아, 떡상 하자, 떡상. 꺼져. 총매 바로 강화하고. 이런 젠장. 이러면은 잭스 괜히 샀지. 아, 근데 총매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알아? 예언자도 아니고. 그 흔한 몸통 박치기 안 나와서 맨날 조지는 게임인데. 귀하신 총매님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꺼져, 다 비켜. 보스방 갈 거야. 이거 그냥 타격이나 지우면 되지 않나? 영채화랑 숟가락이랑 그렇게 좋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핸드 한번 꼬여서 조지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은 그냥 재수 없는 거고. 이상한 숟가락 상점 전용 유물이고요. 카드 사용 시 총매 빨리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총매 진짜 늦게 나오네. 똥겜 수준 봐라. 게다가 폭주 총매도 아니야. 그냥 총매지. 이제 영채와 마지막 턴이죠. 됐어. 이번 턴만 막으면 되는데. 막았지?
어지러움은 숟가락 안 먹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숟가락은 카드가 소멸될 때50% 확률로 소멸되는 대신에 버린 카드 뭉치로 들어가요. 이거 판돌아가기다. 아씨, 그지 같은 게임. 아이고, 이거 표본 없으면은 도누데카 잡다가 뒤지겠구만. 상점 가서 어떻게 표본 하나 더 찾아봅시다. 아, 여기서 또 총매 빠지네. 잭스. 땅 파서 표본을 찾아야 되나? 이러면 됐지. 아, 이거 총매 늦게 나오면은 저거 엘리트 잡다가도 죽을 텐데. 총매 언제 오냐? 아니면은 도박칩을 살까? 킹박칩? 아, 솔직히 도박칩은 저돈 주고도 살만해. 체력 감사합니다.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더러운 그렘린 놈. 이 게임에서 그렘린은 죄다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반박 불가. 아, 내 총매. 딜카드 하나만 나와도 폭탄기 잡을 텐데. 아니, 근데 어차피 폭탄 들어봤자. 그래도 살았다. 괜찮은 전략 나와도 총매 잡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아, 뭐 어쨌든 뭐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야. 왜 가시를 때렸지? 가만히 있는 가시를? 가시는 죄가 없는데. 판도라에서도 총매 비슷한 것도 안 나왔고. 중독 포션 좋다. 와, 총매님. 총매 빠따 주시바. 흡연할까? 발굴을 할까? 근데 결국에는 총매만 정확한 타이밍에 꽂으면 되니까. 아, 전문성 강화할까? 궤도도 딱히 필요 없어. 코스트 관련된 유물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캘리퍼스? 아니, 캘리퍼스는 못 써, 이 덱은.
그냥 독포션 써서 잡을 걸 그랬나? 독포션 여기 아니면 안 쓰겠지? 아니 쓸데없이 맞았네.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발놀림도 필요 없고. 아이스크림 예비. 엘리트를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유독 하나 더 넣는다고? 엘리트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볼까? 아 근데 안 가고 그냥 삽질해도 별다를 게 없긴 한데. 이런 복주 맹독 영체와 아, 나 실과 바늘이지. 실과 바늘 영체와 총매 어디 갔냐? 엘리트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 엘리트 갑시다. 어씨, 맹독 땡기네. 잠깐만, 그냥 가도 되지. 응? 헷갈렸다. 지금 상황이 좋아서 엘리트 그냥 잡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영체였으면 저거 폭탄기 데미지도 안 들었고. 실과 바늘이랑 영체와의 유령화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독댁 종결급이구만. 아까 총매 복사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든 괜전 같은 거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탄틀? 보스가 저거라서 탄틀도 좋을 것 같은데. 인공물은 포션이라도 써서 빠르게 빼야겠죠? 아 여기서 총매 빠진다고? 이렇게 하자. 아 유독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유령화 3턴간 저거 뭐냐 불가침 얻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첩이 깎여요. 독대가 아니면 딱히 쓸 일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리아르콘이나 실과 바늘 있으면은
수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서. 아나 이러면 데미지 입지 않나? 아이씨 병불 병불로 하나 가져오고 저거 집어넣자. 아니다 무력화 넣자. 저거 빼야지. 인공물 빼야지. 저거 상태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노피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체화 들고 가야 되지. 아, 요거 빨리 잡아야겠다. 두 턴이면 잡지. 그러면은 건들지 마라. 내비도 알아서 줄게. 이제 폭탄기 터질 거고 나는 그냥 유령 하나 쓰고 개기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상태 이상 포함인데 이번에 패치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패치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몇 마리 노피경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포함됩니다. 아씨, 살려줘. 그죠? 될 거예요. 노피격. 신경독. 영체화 버리는 건 괜찮아요. 저거 어지러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왜 없냐 또? 근데 보스가 도누데카인 게 조금 걸리네요. 저거 계속 어지러움 넣어서 총매 한번 꼬이면은 답도 없을 거야. 아, 병폭이었지, 유독에.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저거 저거. 아니. 하나는 도넛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 상관없겠다. 쓰자. 아, 서순. 서순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아무튼 똑같은. 진짜 피격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피격을 하네.
진짜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만. 나 뭐 뽑으려고 덱 돌리고 있지? 쓸 것도 없는데. 덜렁덜렁. 그냥 심심해서 덱이나 돌리는 건가? 아, 덱 돌아간다. 와, 뽕. 아, 잭스. 키보드 편해요. 이거 도박집 있어서 처음에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도박집으로 바로 저거 영채화 땡겼으면은 높이격 했을 텐데. 약간 욕심 많이 부렸네. 안전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